운동하러 가자. 누구 먼저 갈까?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김환 씨. 네. 가자. 이제 다섯 달 된 딸이다. 아내 두레시도 똑 닮은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졸려. 운동하고 밥 먹고 자자. 아유, 기분 좋아. 어라, 둘도 셋도 아닌 무려 넷. 돌아가봐. 부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분만으로 네 쌍둥이를 낳았다. 저희 문별이고요. 그리고 저희 휘. 네 쌍둥이 중에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무열이에요. 오. 넷째 겸이에요. 지금 얼굴이랑 다르지 많이. 미숙아로 태어나 아슬아슬한 고비도 넘긴 네 쌍둥이.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부부는 지금 육아전쟁 중이다. 김환 씨 부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가을. 애기 오늘 접종 맞아서 아파트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네 쌍둥이를 출산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물티슈도 여기다가 박아놓자. 아, 이게 산 건 아니고 그 보내줬어요. 이거 저곳에서 포항시 여성단체에서도 막 보내주고 뭐 이곳저곳에서. 예. 졸려. 그런데 쌍둥이들은 보이지 않고 첫째 우리만 아빠 곁을 사수하고 있다. 주사 맞아서 아프다고 팔 잡고 이렇게 만진다? 아, 그래? 정리야. 벌써? 아니, 정리할 거. 아, 정리할 거 그냥 뭔지만 보고. 아기를 가져갈 거. 아, 겉싸게 속싸게. 자식 복 많은 부부는 다 계획이 있었다. 뭐 외동으로 자라서 좀 외롭게 커서 그 제가 이제 한 명은 외동으로는 자녀를 안 낳아야겠다 이런 건 있었거든요. 기왕이면 그래도 좀 다 보겠으면 좋겠다. 네 명이 한꺼번에 와서 시간도 벌고. 네, 되게 좋아요. 네. 겨울차비도 완벽하게 해뒀다. 원래 애기들이 23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붙여도 21.9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또 더 붙이려고. 아직 네 쌍둥이들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 되게 좋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애기 다시 키우니까 너무 좋다. 이걸 쓸 날만을 학수고대 했었다. 우리를 봐주시려고 달려온 두레시의 친정어머니. 애기들 그거 기저귀 청기저귀랑 손수건 모아놓은 거 어디다 놨어? 여기 없어. 여기 없다고? 응. 가져가야 되는 거야? 너가 자꾸 정리하잖아. 내가 정리한다고 한 이유가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근데 왜 자꾸 야. 네가 정리를 해? 아, 웃긴다. 사이가 정리해 준 거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것이. 엄마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싸우는 거 아니야? 안 싸워요. 싸우는 거 아니야. 왜 싸울까 봐.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16개월밖에 안 된 녀석이 눈치가 빤하다. 쌍둥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이날만을 기다리면서도 한 갈래 마음이 더 있었다. 기다리기는 했는데 우선은 완전하게 건강하게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병원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를 살려면은.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두 달을 버틴 네 쌍둥이. 그런데 데리고 나오는 아이가 넷이 아니고 셋이다. 내가 놀. 일단 여보가 안고 저 안에 탁. 그리고 저기에 실어. 여보 애기들 숨 잘 쉬는지 그 한번 확인해줘. 지금 아들 애는 몇째예요? 둘째예요. 작은 애가 셋째. 조금 큰 아이가 넷째. 동네. 22도 정도 해놓자 여기는. 어. 쌍둥이 중 첫째는 어딜 간 걸까? 큰 애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경과를 보고 재수술을 할지 말지 이제 외과 선생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잘 되길 기도하고 있다가 또 재수술을 해야 되면 이겨내면 되니까. 낳자마자 떼어놓았던 아기들과의 상봉에 들뜬 두레씨.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두 자식. 어. 엄마라고 알려줬어? 엄마? 아니, 엄마인 거 당연히 알지. 그동안 텅 빈 듯했던 집이 이젠 꽉 차게 생겼다. 드디어 쌍둥이들 입성. 쌍둥이 부모가 됐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다. 첫째 애기 자요. 마냥 안아주고만 싶은데 손 타지 않게 바로바로 내려놔. 그래야지 너는 덜 힘들어. 어머니는 딸 걱정이시다. 아이고, 이러고 해줄게. 아, 그래서 옆으로 좀 잠깐만 누워있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아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네. 먼 길을 돌아 집에 온 아기들. 이제 쑥쑥 크는 일만 남았다. 쌍둥이들은 그동안 얼마나 자랐을까? 병원에 남아야 했던 녀석도 집에 왔을까? 3개월 사이 무럭무럭 큰 쌍둥이들. 기저귀 갈아달라, 밥 달라, 주문이 꽤 늘었단다. 네 쌍둥이 중 첫째는 아직도 병원에 있는 상황. 그러면 한 마지막 것만 얘기하면 돼. 하여튼 밥 먹을 때 텀이 딱이거든요, 지금.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갔네. 육아 전쟁이 시간조차 잊게 한다. 네 시간마다 세 녀석 분유 먹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누구 먼저 먹일 수 없어 신문무를 드렸다. 나 저기 우리한테 가. 응? 많이 울어요. 엄청 울어서 따로따로 먹이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애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쉴 만큼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여요. 역시 배고픔이 해결돼야 평화가 찾아온다. 저거 꿀잠 자던 첫째 우리가 동생들 울음소리에 깼다. 옳지. 옳지.
동생이 넷이나 생겼지만 우리도 겨우 19개월. 제일 고생하는 건 첫째 아기라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아기들 밥 주면서도 얘가 이제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아기가 좀 원하는 것들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포항에서 맞벌이 직장인이었던 부부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 중. 너무 다이나믹하게 하면 혼납니다. 와이프한테. 무슨 박스예요? 이거 스티로폼 박스. 어제 어머님이 반찬 가져다 주시면서 가져다 주신 박스에. 할까? 공룡 태울까 우리? 이런 생활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 육아를 하다가 이제 아내 복직과 동시에 저가 그 육아휴직을 나와서 6개월을 원래 하고 또 넷 쌍둥이가 와서 제가 이제 중간에 복직했다 바로 또 나오기가 좀 그 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내리 썼어요. 병원에 있는 문별이 소식이다. 이건 휘랑 닮았고. 닮이 닮았지. 그냥 분위기가 다를 뿐이야. 오늘 온 거예요. 매일 와요 이렇게? 네.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이거는 그 전에 수술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괴사성 장염 때문에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맞아. 그렇게 좀 미리 좀 알려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맞아, 맞아. 밤에 한 10시, 8시? 이때 연락받고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쳤어? 그때 좀 마음이 참 심란했었어요. 네. 잘 잤네. 우리. 간호사들이 보내주는 영상이 부부에겐 큰 위로가 됐다. 엄마 아빠가 모를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못 알아볼까 봐. 그러니까 지금 아기들은 그래도 좀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이 많았잖아요, 아기가. 얼른 빨리 보고 싶긴 해요. 네. 그날 오후. 오셨어요?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두레씨 친정 부모님이 들르셨다. 어머니 이거 주세요. 아버지. 잠깐만 손 씻고 오세요. 손주 볼 생각에 마음 급한 아버지. 노래 부르네. 꼬장이 보통이 아니네. 애들요? 딱 밥 시간이라서 그래요. 밥 시간이야? 한 10분 지났다고 바로 그냥 봐주는 거 없어요. 주세요. 어제 병원에서 전투 불었어 내가.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라 그동안 보러도 못 왔었다. 여름이 겸이고. 어떻게 알아? 여름이, 아 역시 우리 아빠. 여름이 희고. 아니야. 내가 희야? 딱 봐도 희잖아. 어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버지. 우와. 사진은 매일 봤는데 이렇게 개매하게 처음이지. 아니면 처음이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고 있으면 틀림해. 그 정도쯤이야 할 만큼 아버지도 소시적엔 육아 고수셨단다. 나는 잠이 많은 편, 여기 없는 편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저기 뭐야 새벽에 우유 다 타서 기저귀 다 채워서 다 해줬어 애들 셋 다. 그래서 나보고 자는 척한다 그랬어요 맨날.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다섯 명으로 들어갈 거야. 뭐 줄을 짬매 가지고 다닐 거 어떻게 할 거야. 요즘에 있어 자기야. 요즘에 그거 있어. 당연한 소리라는 줄을 짬매서 다니지. 아기 좋아하는 딸 덕에 손주 풍년을 맞은 부모님. 내 쌍둥이 낳았다니까 다들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끝에는 아이고 어떡한 데야 그래. 걱정을 해. 응? 요즘 육아하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도 그냥 키우기가 힘드는데
네 명이라 되니까 엄마 아빠는 좋다고 그러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한 15년은 걱정 뭐 한 15년 뭐 한 20년은 뭐 앞으로 20년은 그냥 응? 오늘 부모님이 오신 건 두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육아 휴직 관련된 거나 연말 정산도 좀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맡겨도 금방 다녀오려고요. 하이 우리 빠빠이 엄마 부탁해요. 갔다 와. 으쌰 앉아봐. 이렇게 앉아봐. 좋아? 야구 오늘은 잠시 놀자. 으쌰 으쌰. 아버지는 첫째 우리를 맡았다. 이거 노래 듣고 있으면 엄마 올 거야. 그 사이 보이는 대로 치우시는 어머니. 딸 생각하면 손이 쉬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 이제는 못 키울 것 같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럭저럭 했는데 요즘에는 다 달라서. 언제나 엄마는 딸의 든든한 언덕이다. 하나 깨니까 다 오네.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야, 경이가 깨, 조용해. 가만있어 봐, 형아. 오줌 싸서 그러나 보다. 삼남매를 키워낸 육아 내공도 쌍둥이들 앞에선 속수무책. 이렇게나 예쁜 손주들인데 세상에 나오기 전엔 애간장을 태웠었다. 저는 불안했어요. 왜냐면 배는 불러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고집하고 32주 채 더 있다가 난다 그러다가 이제 31주에 이제 빨리 나온 거죠 애들이. 왜냐면 미리 나면은 고생한다고 애기들. 두레씨가 먼저 들어왔다. 엄마! 왜? 누가 일을 하래? 아니야, 갠 것뿐이야. 아, 누가 이런 거 하래. 가만히 있지. 뭐 시킬...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뭐 시킬까? 나는 가야 되지. 너 안 먹어. 왜? 아니, 밥은 뭐 여기서 먹을 거. 딸이 힘들까 봐 한사코 마다하신다. 아, 엄마 미안. 야, 아빠 오늘 병원 간 날 아빠도 못 가고 연기하고 또 저기 엄마도 연기하고 지금 또 하열레 엄마 세 번째야 지금. 엄마 아빠 빠빠이. 이런 부모님 사랑을 배워 두레 씨도 사랑 많은 엄마가 됐다. 그날 저녁 우리를 겨우 재웠는데 이번엔 쌍둥이들이 난리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깨면 어쩌나. 왜 울었을까? 셋이 동시에 합창을 하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달래봐도 막무가내. 다 먹었나? 아, 그래? 분유 먹을 때가 30분이나 남았는데. 줄까? 아빠. 먹을까? 조금 조심.
이러면 좋지. 나야 좋지. 나야 좋지. 퇴근을 빨리 해주면. 맞아. 우리 사장님이 퇴근 오늘 빨리 하라고. 퇴근하세요. 빨리 밥 주고 퇴근하세요. 아, 감사하죠. 이거 불 켜주셈. 뿌리. 자, 엄마 여깄다. 어? 어? 옳지, 옳지. 열어봐. 자, 여깄다. 이게 정답이었다. 그런데 아이들 발을 간지리는 두레씨. 애기들이 지금 아까 계속 졸려서 자는데 자기는 또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빨리 밥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먹으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간지럼피면서 마지막 맘마 먹고 자야 되니까. 아이들 옆에 꼭 있어주자 생각한 건 어릴 적 경험 때문이었다. 일하시고 바쁘시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식사도 만드셔야 되고 엄마가 좀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 채워주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일하고 하면서 엄마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좀 사이가 좀 더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씨는 우리를 다시 재우느라 진땀을 빼는 중. 우리는 한 씨가 육아휴직을 하고 키워서인지 아빠 껌딱지다. 혹시 우리가 서운해할까 봐 부부는 쌍둥이를 돌보면서도 우리에게 늘 신경을 쓴다. 그 사이 저녁 식사를 끝낸 쌍둥이들. 궁금하대. 아 진짜? 그리고 여기 겸이야. 키는 확실히 우리 때처럼. 애들이 다 커? 어, 애들 다 커. 아씨, 근데 이거 유전자가 좋다. 골격이 좋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달라요. 이게 짱짱해요. 한번 종아리. 이만개님 다리. 뭘 이만개님 다리? 아, 빨리 종아리 보여드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역시 김한이 핏줄. 김한이 유전자 말. 아야야야. 두레 씨는 결혼엔 별 뜻이 없었단다. 사람을 만나면서 아,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비혼주의였어요? 그때? 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연상연하 커플이 된 두 사람. 결혼은 별로였지만 아이에 대한 로망은 같았다. 그 뜻이 맞아 결혼했고 자신들의 생각을 착착 실행에 옮겼다. 뭐 시험관 하고 애기들 뭐 육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하나씩 생각하고 한 거라서 다 잘 맞아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도 좀 더 늦게 하려고 했는데 시험관 해야 돼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애기 낳고 했었거든요. 이제 애기 나왔으니까 이제 결혼식 하려고요. 부부가 3년 만에 5남매를 낳은 건 다 계획이 있어서였다. 다음 날 보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외출 차비를 서두르는 부부. 외출 한번 하려면 임금님 행차는 저리 가라다.
이 가까운 거리가 왜 이리 먼지. 아빠다. 여보 저쪽 가서 타. 우리 살짝. 이래서 외출할 생각은 좀처럼 안 하는데. 이렇게 애기들 다 데리고 나간 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전 나오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가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긴 있는데.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오랜만에 외출이라더니 찾아온 곳은 병원.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들어가세요. 애기들 다 접종하러 오신 거죠? 네. 오늘 애기 누구예요? 휘요. 휘 몸무게 재볼게요. 네. 0.2 기저귀랑 몸무게 빼서 네. 5.8이고 네. 네. 무혈이 6.6이고요. 열었습니다. 7.2이고요. 많이 컸네. 주사 맞을 일 없는 우리만 여유만만. 안녕하세요. 네. 넷 다 작게 태어났지만 막내 겸이는 쑥쑥 크는 편. 키도 한 98번 정도 되고 키는 많이 컸네요. 네. 몸무게는 한 37번 정도 돼서 지금 느는 속도는 아주 좋아요. 셋째 무효리는 제일 작게 태어나 잔병 치레가 많다. 코가 좀 막히나요? 무효리가? 이게 비강이 좀 네네. 좁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숨소리가 조금 불편해하는데 네. 딱지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집에서 식염수 넣고 좀 빼주세요, 자식이. 아, 빼시라 미안해. 아,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야. 쌍둥이 중 둘째인 딸내미 휘는 입이 짧아 걱정이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적게 먹을 때 700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잘 먹으면은 네. 한 번에 먹는 양 조금 늘리시고 아, 네. 가능하면은 좀 조용하고 네. 어둡게 아. 졸려할 때 좀 길게 먹이시고 아. 그때 좀 많이 먹이세요. 따끔 어구시 키케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우렁차게 울어주는 것도 고맙고 반갑다. 감사합니다. 애기 어떻대? 아, 애기들 너무 잘 크고 있다. 아, 진짜? 네. 아이들 잘 크고 있단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다. 이렇게 육아 전쟁의 한 고비를 넘는다. 포항에 살던 부부는 출산을 위해 이 집을 임시로 얻었다. 이것도 젖꼭지도 한번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열 몇 개씩 한번 살 때 단계별로 사거든요. 이게 지금 쓰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썼던 것들만. 아이들 방엔 CCTV도 설치해뒀다. 중간에가 겸이야? 어이구 이거. 손가락 빠지면 쓰잖아. 맞아. 휘 손가락 빠지면은 계속 소리 지른다? 휘가 막 다시 자요. 여기 휘요. 아이들 동향을 수시로 확인 중인데. 막 돌면서 문 앞에 소리 계속 듣고 있어요. 문 열면은 살짝이라도 뭔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깨지. 진짜 잘 알아채갖고 일어나요. 첫 번째가 선생님이 분리해서 우선은 애들이 혹시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저는 첫째랑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 어제 목을 이렇게 쭉쭉 잤나? 목이. 몸을 풀기도 전에 육아 시작. 뭐지? 어느새 피로가 싹 달아난다. 잘 잤다. 이제 내 차례야. 빨리 비켜. 아이가 주는 기쁨을 무엇에 비할까? 그런데 안녕하세요. 관리실인데요. 네. 밑에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내려가서 세입자 보고 뒷전에 전화를 해줘야 되니까 상황을. 일단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뭐 하라고 할게요. 지금 밑에 집이 누수가 좀 있다 해서 당장에 오늘 당장에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집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야? 잠깐만. 엄마. 다행히 집주인이 임시 거처를 구해줬다. 근육까지 다 들고 가기보다 오늘 한 저녁쯤에 온다 치면 한 9개 정도? 한 3번 먹을 양 가져가면 딱 될 것 같거든요. 매사에 빈틈없는 환씨. 아빠! 우리 딸! 아빠. 누수라는 게 어디서 누수되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어디를 뜯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다 치워드린 거예요. 이 엄동산 안에 아기들을 데리고 피난이라니. 왜 이렇게 커졌냐? 아빠 같이 갈 거야 우리야? 나 가자. 먼저 출발할게요. 네. 웬만한 일에는 여유만만인 아빠이건만. 추울까 봐 최대한 애기들 뭔가를 다 준비해놓고 애기들 이제 딱 바로 탈 수 있게끔 차도 좀 미리 시동 걸어서 따뜻하게 해놓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넷의 짐까지 장난이 아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자, 기다려. 기다려. 우리 기다려. 오, 되게 좋다. 우리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따뜻하고 좋다. 그렇지. 따라다따따. 오. 잘 왔습니다. 자, 따다. 이럴 땐 엄마 아빠 사정 봐주는지 울지도 않는다. 아기들 안전을 위해 침대는 철벽 수비 모드. 그 사이 환 씨는 다른 일을 척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부부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구조와 비슷해서 지내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아빠 거기 우리? 앉으라고?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옳지. 자, 아빠, 자, 올라가 봐. 긴급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피로가 몰려온다. 지금 이대로 스르륵 잠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타자 등장. 아, 좀 더 빨리.
슈. 아빠 이제 나이가 좀 찬다. 그래도 싫다, 안 된다 소리는 안 한다. 얼마 후. 비모리, 너 뭐 먹을 거? 감자튀김. 감자튀김?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안 되지. 아니, 나. 아, 어, 알았어. 나 상하이. 상하이? 갔다 올게. 갔다 와. 비모리 엄마 어디 있게? 비모리 엄마 어디 있어요? 임시 거처에 왔으니 밥 해먹는 건 아예 포기. 잠깐 왔을 남의 집에 와서 조리해먹기도 그렇고 오늘은 시켜 먹어야죠 다. 아내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육아 전쟁에 식사 준비만 덜어도 그게 어딘가. 아, 줄게 엄마 줄게요. 아, 미안해 줄게요. 아이들이 또 아우성이다. 마셔. 엄마 여기 있어요. 어? 먹어, 그냥 먹어.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먹어. 요즘 들어 양도 늘고 먹는 간격도 짧아졌다. 잘 먹는 거, 저 닮은 거 같아요. 제가 워낙 잘 먹어서. 남편이 좀 걱정했었거든요. 기물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 닮았으면 어떡하지? 이거 문을 왜 열어? 어, 아 이거 내가 이거 불륜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식히느라. 안 돼. 여기 지금 우리 가습을 안 가져왔잖아. 문 열어두면은 계속 안 돼. 어떡하진 떨어뜨린다. 아, 일단 이제 닫아도 되지? 어, 닫아도 돼. 아, 어. 일단 팥떡 먹고 우리 밥을 주자. 팥떡 먹자. 금방 먹자. 와, 우리 빵 줄까? 안 돼. 아이 빵 먹는 거 조금만 찍게. 왜? 김아이 내가 여기 볼게. 왜? 여기 먹을까? 잠시도 틈을 주지 않는다. 아빠 불렀어? 아 이거 아빠 잠깐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먹어. 돌아가면 먹게. 먹어. 애기 밥을 먹여야지. 내가 숙도 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빠, 너가 먹고 아빠, 애기 먹으면 어때? 자, 우리 가자. 우리 여기다 놔주세요. 육아 전쟁이 부부 전쟁이 되지 않는 데는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어서다. 여보세요? 자식에게 무한정 내주고픈 엄마의 품. 가서 자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응. 괜찮아, 괜찮아. 여기 침대가. 너 할 수 있겠어? 재미없어? 아, 이렇게 보다가 늘 재미를 찾는 두레씨의 느닷없는 제안. 얘 너도 어버. 내 허벅지에 다 앉아줘. 어째? 그래, 이렇게 어머니 앉아, 앉아, 앉아. 환씨도 장단을 맞추는데 왜 못 맞춰? 아니, 누워야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진짜 웃겨. 아, 얘는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고 재밌으면은 아니, 가끔 막 해볼래? 이러면은 이런 걸 막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어때? 이거 돼? 이러고 엄마! 엄마! 엄마가 어디 갔을까? 육아 전쟁 중에도 이런 재미는 놓치지 않는다. 재밌지? 여기 집 재밌다, 넓어서.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잘 지나갔다. 짐 싸봐.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나가세요.
다시 가족의 대이동이다. 건강해줄게, 건강해줄게. 아휴, 졸린데. 미안해, 깨워서 미안해. 가야 돼. 안아줄게, 안아줄게, 안아줄게. 거참. 아, 준다. 하룻밤 자고 가도 되련만 굳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적응했던 집이 더 편하죠. 근데 아, 저 집 솔직히 좀 넓은 느낌에서 좋았어요. 그치? 여신이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저요? 저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요. 오늘 하루도 잘 넘겼구나. 엄마. 며칠 뒤. 오늘은 쌍둥이들에게 중요한 병원 일정이 잡혀 있다. 허이. 넌 이제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너도 많이 컸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맞아서. 가족 행사가 된 병원 나들이. 신발. 내 신발도 챙겨. 신발 챙길 틈도 없는 하루하루. 세 명 다 이제 시나지스 주사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맞을 때가 됐고, 무혈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거든요. 쌍둥이 중 첫째인 문별이도 아직 이 병원에 있다. 엄마, 잠깐만. 내가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처음보다는 익숙해졌다. 문별이 기저귀도 줄 수 있으면 주라. 잠깐만. 오늘은 문별이가 쓸 물건도 전해줘야 한다. 퇴원하는 거랑 뭐 그런 거 듣지 않을까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애기들 궁금해갖고 오는 거 기다리시거든요. 문별이가 보고 싶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출입 불가. 잠시 후. 우열이는 너무 좋아서 3개월 뒤에 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마침 그 뇌마라에 찍으러 가는 길에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졌어요, 그 전보다. 아직 남은 일이 있는 환 씨. 갔다 올게. 아기들 배꼽 시계는 정확하다.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어. 엄마 나가요. 울지 마세요. 잘 먹어요. 이 없으면 잇몸. 젖병 지지대 대신 수건으로 받쳐준다. 아주 훌륭해. 아이고, 기울이도 자고. 아주 훌륭해. 잘 안 당황해요. 그냥 재밌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야지 살만 나죠. 남편은 예측 가능한 게,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고, 저는 재밌게 살고 싶은데 좀 약간 빵빵빵 터지면 재밌고, 그냥 생각났잖아요. 그러면 좀 더 풍성한 느낌? 이 정도면 환상의 짝꿍이다. 뭐였어? 아까 찍은 건데 여보 제대로 못 봤지? 아, 나 볼래. 아까 그건데. 인연아, 어디 있지? 인연아.
운 좋게 만나 찍은 영상. 생일 기억나? 안녕. 너무 오랜만에 빛을 본 친구처럼. 다 달렸어. 아이고 이뻐. 집에 가자. 엄마 데리고 가세요. 집에 가자. 문별이는 장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금방 따라갈게요. 따라가자.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겨준 게 대견하고 고맙다. 아이고, 상처도 많이 안 생겼고 이쪽에는 찌글찌글하지 않은 편이에요. 아, 다행이다. 엄마가 다 해줄게.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많이 울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이쁘게 잘 꾸며줬어. 아이고, 서러워. 생각해보니까 서러운 시절이야. 조금만 더 견디렴. 엄마가 응원을 보낸다. 지금 뇌 MRI 아마 지금쯤 다 찍었을 건데요. 요거 결과 보고 뭐 뇌 이상이 없다 뭔가 그러면은 퇴원 이제 다음 달 연락 빨리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 다음 달 중으로 퇴원할 것 같아요. 데리러 올게요. 화이팅. 데리러 가자. 정말 우리 문별이랑 너무 똑 닮았다. 아이고 우리 문별이 보고 싶다. 병원에서 돌아온 오후. 쌍둥이들이 또 깼다. 자세 좀 바꿔줘야 돼. 그래 바꿔줘야겠다. 머리가 날려. 좁은 데서 저희들끼리 부딪혀 잠에서 깨곤 한다.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근데 이쪽 동네가 더 낫기는 해. 그게 이쪽 동네가 그게 있어. 무슨 아울렛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닌가? 내가 눈이 이상한가? 살던 곳은 포항이지만 한동안은 아이들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하는 형편. 오, 이것도 지금 보면은 25평처럼 보이진 않는다. 이. 그렇지. 다른 아파트 막 30평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김우리가 여기 이 집에 있다가 장모님 집에 딱 가면 좀 달라요. 애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다니고 부모가 이렇게 잠깐 옆에 없어도 지 혼자서 막 좀 잘 놀고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구경하고 놀고. 애기들 잠깐 있을 곳이라서 그냥 잠 잘 잘 수 있게 방음이 좀 잘 되고 거실 좀 넓어서 나와서 놀 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병원을 좀 자주 안 가도 될 때까지요. 한 3개월에 한 번만 가도 되게끔만 되면 지방 내려가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쯤 올라올 법하니까. 예. 진짜 좋아하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며칠 후. 그렇긴 한데. 짠. 둘의 씬 오랜만에 단장이 어색한 모양. 여보 나 피부과 갔다가. 그 이비인후과 갔다가 정형외과도 한번 가. 정형외과? 그 시원하다며. 도수 치료? 어. 그럴까? 아니야, 야, 너무 오래 걸려. 아니야, 정말 괜찮아. 출산 후유증이라는데. 알러지 생겼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출산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적어도 5년은 걸려야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안녕. 집안일 좀 하려는데 신호를 보내는 쌍둥이들. 어르신 토닥토닥. 옳지. 어유 토닥토닥. 예. 동생 채워주는 거야? 어? 옳지. 우리가 잡고 있어. 아빠가 채울게. 울어라. 아, 애기도 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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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눈앞에 둬야 안심이 될 것 같다.
어디 가? 아빠 여기 있지. 그새를 못 참는 둘째 휘. 우리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조금 컸다고 이젠 누워 있으려 하질 않는다. 혼이 나갈 지경. 자, 여기 뭐야 우리 자리? 자, 겸이. 겸이, 겸이 여기 자리? 어, 겸이. 자. 이번엔 우리가 투정이다. 너네 갑자기 아빠한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다 분리시켰는 거야, 얘들을? 얘가 지들이 울면서 발버둥 막 쳐요. 한 명 탁 때려요. 그럼 애가 갑자기 같이 울어요. 그 옆에 또 때려요. 그래. 하는 수 없이 육아 도우미의 힘을 빌렸다. 빠져나갈 수 없어. 이제 27. 그런데 다섯 아이의 아빠다. 아기들을 돌보려면 그런 뭔가 아기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잘 돌볼 수 있으려면 쟤네들이 뭘 더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우리만 해도 어떻게 놀고 싶은 건지 뭐 어떤 놀이가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이제 저는 제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으니까 얘네들 위주로 생각하려면은 머리를 이렇게 한번 꽈서 생각을 해봐야 그게 좀 돼요. 근데 아내는 저절로 그게 되나 보더라고요. 보면은 신기하게. 빨래 넣는 사이에 또 상황 발생. 겸이가 자꾸 무열이한테 치대요. 자꾸 앵겨. 편해 보이긴 한다. 무열이는 괜찮니? 뱃속에서 딱 이런 느낌이에요. 뱃속에서 초음파를 보면은 겸이가 자꾸 무열이한테 치대면서 자기만 이렇게 편하게 이런 자세를 진짜 뱃속에서부터 그랬어요. 다 얘는 약간 좀 수월하게 풀릴 그런 운명이란 게 있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그래서 이제 겸자를 쓰게 된 거예요. 1.37kg 제일 약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센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무열왕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무열왕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얼굴을 그림을 보는데 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열이로 해야겠다 해서 무열이로 지었었어요. 이름 하나 짓는데도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꺼져. 또 끼니 챙길 때가 됐다. 오늘 원래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줬거든요. 여보? 애기들 밥 먹을게. 잠깐만. 아, 미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더니 파김치가 따로 없다. 이 순간 가장 반가운 사람. 피부과 뭐래? 그냥 우선은 계속 먹어야 돼. 조금 느껴서 간지럽다고 했더니 우선 계속 먹어봐야 한다. 애기 보고 싶어. 밖에 추워요. 집이 별로. 도넛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라는 게 더없이 소중하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먹어봐. 뜨거울 때 먹어봐. 김치. 우리도 준대. 감자. 맛있지? 여보가 딱 문 닫자마자 갑자기 안에서
와 이러는 거야. 겸이가 스타트를 딱 끊어서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휘랑 무열이도 와 이러는 거야. 동시에 네 명이 그러는 겨. 그래서 얘네들 다 밖에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다 앉혀내어놓고 안아주고 그랬더니 좀 덜 울어. 평화가 찾아왔어. 우리도 좀 기다리다 밤 남편과 밤에...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줘야 할 것 같다. 미치겠다. 왜 귀엽냐? 우리야 잘 놀다 와. 엄마 동생들 잘 보고 있을게. 그래봤자 집 근처. 우리 좋아? 우리. 오랜만에 나오니 우리도 좋은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제일 고생이에요, 진짜. 얘도 한참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같이 산책 나오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 한 번에 4명이나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밝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애기한테. 육아휴직 나와서 애기랑 저랑 됐잖아요. 만약에 엄마랑 계속 유지가 됐었으면 엄마가 안아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애기도, 엄마도, 저도. 다리부터 빼고 천천히 고! 육아휴직하고 우리를 키우면서 결혼과 아이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너무 어릴 때라서 막연했어요, 생각이. 그때 뭘 지금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던가 애기들이 주는 행복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마냥 그냥 뭐 자녀에 대한 욕심이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행복감을 주니까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부모에게 아이가 전부이듯 아이에겐 부모가 우주라는 것도 알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준비로 분주한 두레씨. 김밥을 쌀 참이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냥 뭐든 다 하면 재밌어서 그냥 잘 해요. 육아도 그랬어요? 육아는 애기가 너무 이뻐서 그냥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내한테 있어서 번거로움, 뭐 효율성, 뭐랄까 이런 거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뭐 새벽에도 김밥을 싸면 싸는 거고 우리 출산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와중에 임신해 있는데 제 도시락을 싸줬었어요, 한동안. 예, 네, 감사하죠, 진짜. 잘해야죠. 여보, 애기 한 번만 봐주라. 어? 엄마의 안테나는 예민하다. 다 자는 줄 알았는데 겸이가 혼자 깨서 놀고 있다. 가까, 우리 가까. 네. 육아도 척척이더니 김밥도 척척. 발도 없이 많은 솜씨가 김밥 장사도 울고 가게 생겼다. 뭐든 빨리 하는 데는 도가 텄다. 환 씨는 이런 아내를 만나 인생이 맛있어. 달라졌단다. 맛있는 음식. 그동안 그런 건 잘 모르고 살았는데 아내랑 붙어 있으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라면을 끓일까? 두레 씨를 만나기 전 행복한 가정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다. 여건이 어려우니까 뭔가 가지고 싶거나 먹고 싶거나 어디를 놀러를 가고 싶거나 이러한 기본적인 뭔가 어린 애기가 가질 법한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못했어요. 제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고 그런 것도 진짜 제대로 된 그 울타리의 가정을 제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게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다들 꿈이 있겠지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좋은 아빠 되고 싶다. 이게 그때 제 진심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어요. 좋은 아빠가 꿈이었으니 육아 전쟁도 고되지만은 않다. 이날 오후 씻을 거야? 응, 나도 씻는 게 우리도 씻을 거야. 아, 그래 그래. 아, 어째 안 씻는다 했더니 씻을 게 얘기했구나. 어제 못 씻었어. 어제만 못 씻었어? 그제도 못 씻었잖아. 한 며칠 못 씻었지. 아이고, 아이고. 저도 못 씻었거든요. 우리 3일 못 씻었지? 응. 자, 같이 가보자.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인가. 어? 이게 뭐야? 왜 물놀이가 있지? 물이 차가운데? 안 차가워. 이거 30도잖아. 아니야,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달라. 여기 위에 온도가 높아야지. 아니, 올라가잖아.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다. 감기 걸릴까 물 온도를 세심히 맞췄는데 얼핏 보고 타박하니 마음이 상한 것. 32도인데? 아니 지, 어서, 내가 요즘 어디야, 맨날 이거 내가 시키지. 내가 알지. 이럴 땐 정면 충돌을 피하고 본다. 우리 한 번 더? 하느라고 하는데 아이차 아내 눈엔 못 미치는 모양. 저 육아하다 보면 대충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기들 관련된 일은 아내가 옳은 경우가 많기는 해요. 저는 이제 제 위주고 아내는 아기들 위주라서.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엄마만 할까?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긴장 분위기도 풀린다. 버럭한 것에 사과하는 뜻으로 식사 준비에 나선 환 씨. 약불로 했어? 어, 약불로 했는데 팬이 작은데 너무 많이 넣었다. 달걀 지단만 문제가 아니다.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도 배달 음식이 아닌 게 어딘가. 맛있어. 보자. 냉동고에서 꺼낸 만두가 설익은 것. 그래도 정성을 봐서 맛있게 먹어준다. 맛있네. 말했잖아 내가 만두는 실패한 것 같다고. 연애 때는 항상 마이너스면 결혼하고 나서 항상 만점이에요. 연애 때 봐주는 거 단 1도 없었어요. 약간 더 약간 밀어붙이는 식? 그치? 누가 이기나. 약간 저는 좀 과하게 했긴 했어요. 일부러. 나중에 애기 낳아서 애기들이 물 뿌리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다가 뭐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러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애초부터 가장 서로의 미친 부분을 보여주고 패를 까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후에 보통의 일상이 됐을 때도 좀 적응도 잘하고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꾸미지 않는 솔직함. 이 또한 결혼 생활의 약이었다. 다음 날. 나 일어나면 나는 죽을. 드러났어. 잠깐만. 아니, 이틀이면 창문 이렇게 잡을까? 아, 그만한 거지. 알겠다. 작게 태어났기에 잘 먹는 것만큼 반가운 게 없다.
어, 맵다. 아니, 좀 더 해야 돼. 얘도 거하게. 젖병을 살짝 뒤로 빼. 크면서 잔병치레도 줄었는데 쌍둥이 중 셋째인 무열이 때문에 아직 가슴을 졸이는 중. 여기 지금 섬유막이 이렇게 동공 딱 중간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빛이 못 들어가서 한쪽 눈이 발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동공을 좀 키워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처방받아서 쓰고 있어요. 이 왼쪽 눈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빛이 잘 안 들어와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니까 시선을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고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사이 우리가 혼자 깬 모양이다. 우리 잘 잤어요? 우리 잘 잤어요? 잘 일어났네 우리야. 그러게. 아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한숨 잘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도 한숨 자거든요. 이 우리가 잘 때 유일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이라서. 보통 애기들 밥 먹이면 한 시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와서 딱 자고 그러는데 좀만 더 재워볼까? 왜요? 더 재우면 안 돼요? 더 재우면요? 이제 밤에 안 자요. 그렇고 이렇게 한번 빼면 잘 안 자요. 잠깐 눈 붙일 새도 없이 육아가 계속되는데 발색 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있어요. 무효리가 수술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25일 날 입원하고 26일 날 수술하든지 뭐 안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미안해. 일단 눈 검사부터 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단다. 며칠 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육아의 연속. 아이들 돌보느라 지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삶이 활기차다. 수고했어.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웃겨서. 다 했어, 가자. 아유, 너는 왜 자꾸 엎어 있냐, 잠깐만. 오늘은 무열이가 입원하는 날. 아기들을 돌봐야 해서 두레씨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안녕. 대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다. 애기 딱 4번밖에 안 먹어. 그냥 4시간 8시. 8시, 12시, 4시. 또 쟤는 걔 목 가늘기 때문에 엎어져서 자도 그냥 놔두면 돼. 말로는 되는데 이제 막상 엄마가 또 엄마 애 셋이나 키워봤잖아. 그 딱 보면 알게 돼. 그때가 언제냐.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그게 뭐냐. 웬만하면 엄마 힘드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안쓰러운 마음을 응원으로 대신한다. 내가 잘하니까 잘할 수 있지로. 그쵸? 엄마, 엄마 잘 가. 우리 잘하세요. 같이 못 가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두레씨의 자식 사랑은 유난하단다. 애기도 맨 처음에 못 만지냐고, 맨 처음에. 저도 못 만졌어요. 진짜? 아니, 약간 처음 우리 태어났을 때 약간 저도 이렇게 만지는 게 좀 이렇게 꺼려질 정도로 내 애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욕심이 많아. 자신 욕심. 장모님, 그 뒤에 무혈이 맞죠? 아니. 훅 들어오니 순간 헷갈린다.
아니, 아니 갈수록 너무 닮아가지고. 네, 그럼 계속 한 번씩 한 번씩 물어봐야지. 어, 야, 엄마가 때문에 무혈이 맞지? 무혈이 맞지? 어, 아니, 갑자기 무혈이 맞냐고 이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와서 걱정돼서. 어? 무혈이 맞지? 어, 알았어. 어, 그래, 수고. 동시에 놓고 보면 누가 조금 더 통통한가 보면 바로 겸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무혈이가 겸이 옛날 모습이랑 비슷해서 헷갈려. 쑥쑥 컸다는 뜻이니 이런 해프닝도 반갑다. 미숙아로 여러 고비를 잘 넘어왔듯 이번에도 그래주기를. 섬유막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위치가 안 좋아서 그래요. 보통은 동공 딱 정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생겨서 발달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무혈이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생겨서 빛을 다 막아버리네요. 간호사가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좀 바로 전화주세요. 보호자 한 사람만 남으라 해서 장모님께 부탁드렸다. 전화가 와. 잘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해야지, 그치? 오늘 장모님께 무혈이를 부탁한 건 볼 일이 있어서다. 계속 병원을 다녀야 돼서 집을 지금 있는 집을 이제 그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새로운 곳을 구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정리도 좀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거 체크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삿날을 앞두고 필요한 짐을 챙기러 가는 길이다. 네 쌍둥이 출산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집. 세 달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우리도 낳았다. 다 우리가 쓰던 것 같아. 저거 다 우리 장난감이에요. 서울 살이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겨울인데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옷도 다 못 가져가가지고. 넉넉 잡고 석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쓰던 건데 지금 내 쌍둥이가 이게 간절히 필요해요. 지금 이제 200 이상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여기 애기들 그 내 쌍둥이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여기 문별이. 여기 얼굴이, 얼굴이거든요. 머리, 몸통. 여기 휘, 무혈이, 여기 이제 겸이. 이제 선택적 유산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셨거든요, 의사님이. 그런 얘기를 아내가 혼자 갔다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내가 되게 슬퍼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낳는다 했어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조언이었지만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까 지금 애기들 병원 가는 건 사실 지금 이것도 다행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니까 그냥 병원 제가 조금 뭐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애기들 그렇게 키우면 되니까. 좋아. 아빠 계속 하루 종일 아빠 찾았단 말이야. 아빠 뽀뽀. 아이고. 우리의 살살 녹는 애교. 예뻐. 사랑해요. 이거 갖고 있어. 여보,
한번 그 필요한 것들 한번 봐주라. 그러니까 여기 당장에 뭔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 따로 좀 챙기면 좋을 것들 한번 봐봐할래? 애기들이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은 놀아줘야 되더라. 이 장난감 좀 필요하지. 장난감 필요해. 저거 뭐냐, 병아리 있지. 저기 에어컨 옆에. 이거? 병아리. 이거 애기도 좋아하지. 이거? 그래, 거기 그 동그라미 그것도. 소통도 잘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다. 그거. 아기띠. 응? 아기띠 이거? 이거. 응. 그거. 이거 챙겨갈게. 모아놓고 보니 가져갈 짐이 꽤 된다. 다음 날 온 김에 들를 곳이 있다. 장어구이 전문 식당엔 무슨 일일까? 나는 장어를 좋아해서 갖고. 네 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를 뵈러 대구로 향하는 길. 결혼하고 포항에도 잠시 모셨었는데 자식들 곁이 편하다며 여기로 오셨다. 아니 혼자 왔는데. 네 혼자 오나? 혼자 왔지. 혼자 왔다. 잘했다 니. 우리 그래야 니가 아들 들고 오겠네 싶거든. 안 그래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 하나도 아니고 다섯 명. 아이고 그것도 잘했나 그래요. 잘했지. 아이고 내 얼굴도 보고 싶고 한데 고산시로도 들고 하시면 좋긴 좋겠구만은. 내 혼자 그래도, 오니까 그 좀 실망한 눈치던데. 그래도 아빠는 안 가세요. 일하러 온다 가다 안 온다 가다 할 거야. 그래도 올라 들고 올라가 싶어요. 해줄까? 그 한번 알아보고 저게 다 그렇더라고. 하며 좀 먹어봐라. 육아에 바빠 찾아뵙지 못한 사이 더 늙으셨다. 아빠 먹어봐. 잘 먹게. 아버지도 손주들 생각뿐. 꼬리야. 할매다 할매. 할매. 할매 안녕. 할매. 할매 봐라 할매. 아유 예뻐라. 아이들 덕분에 웃음꽃이 자주 핀다. 겸이. 겸. 겸이 통통하지. 휘휘 져서 옆에서. 쌍둥이들의 장거리 이동은 아직 무리. 휘 잘 자네. 아이고. 이렇게라도 아쉬움을 달랜다. 우리 딸. 저거 왜 다섯, 왜 딸 키울래? 아유, 막 그만 키운다. 어린이집만 보내면 그래도 좀. 이만 맞다는 어른이랑 고생하면 된다. 그래. 그 지는 지 딸은 혼자 크면 외로웠어. 그네 지도 많이 놀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2018년. 부모님이 헤어진 후 할머니 손에 자란 환 씨. 철도 일찍 들었다. 내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왔기는 구미 저 전자과가 뭐 구미 고등학교를 그 시험 치더라고. 그래 와 그가 신은 거 짓디 짓다는 이제 내 힘든다고 그 기숙사 있는데 그 간다고 갔어. 그래 그가 있다가 고등학교 대미술랑 포항제철에 2학년 때 시험 쳐가지고 됐다 가더라고. 내 둘의 손을 이래 잡아줘. 일찌감치 제 앞가림을 한 손자를. 할머니는 늘 안쓰러워하셨다. 손도 참만. 그래도 화이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건 있죠. 외롭기도 하고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다. 웃어봐라. 하나, 둘, 셋. 네가 고마워. 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는 지금도 인생의 가르침을 주신다. 네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 네가 애기들 잘 키워야 돼. 행복한 살을. 예. 행복이 너무 안 준다. 네가 만들어가 행복한 살을. 지가 행복한 삶은 다 행복하다.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건강하다. 할머니는 늘 긍정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다. 아들 잘 키워가. 이제 좀 크거든 한번 들고 온다. 발차다. 아기들과 찾아뵐 날이 빨리 왔으면 싶다. 그 시간 병원에 입원했던 무열이가 돌아왔다. 기분 근데 아까는 고생했다 진짜. 죽겠다. 검사를 받자마자 바로 수술을 받았단다. 엄마 고생했어.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안 돼? 응? 이제 떼도 돼. 떼도 돼? 응. 눈은 집에 와서 뭐 설명 따로 없었어? 그거 아니야. 저기 있거든.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네 번 넣어. 아, 하루 네 번?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이거. 온종일 무열이 생각뿐이었다. 고생했어. 동공 좀 보자. 손에 뭐가 없네? 진짜 생했다. 이제 눈 잘 보이겠다, 그치? 백내장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했다 그러고 그냥 동공만 확장시켰다 그러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래 겁을 주니까 수술하기 전에 다 그래. 그래 눈물 나왔잖아.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생이 아픈 걸 아는지 우리가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얘 이거 좋아해. 들어. 그날 밤 포항에 갔던 환씨가 돌아왔다. 오빠 있어. 좋아. 무열이는? 방에 있어. 겨우 재웠는데 다시 깨우려 하다니 못 말리는 아빠다. 환 씨도 무열이를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망했다. 어디가? 야식을 사왔으니 넘어가 주기로 한다. 조금 더. 여러 번 찌르니까 못 찾아서 막 지어 이렇게 짜서 하니까. 아, 체열할 때.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고 아기가 또 막 울잖아. 엄마가 충격 먹어. 엄마가 그냥 집에서 아기들을 다 보겠대. 그리고 구열이가 이제 좀 안 와봐.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아플까봐 싫어. 손도 안 주고 막 싫어한대. 아이고 뭔가 이제 그래도 할 거 다 했지. 그냥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뭔가 좀 경과 지켜보고 약 뭐 잘 먹이라는 대로 먹이고 넣으라는 대로 넣고 그럼 돼. 또 한 걱정한 건 좀 덜었다. 이렇게 산 하나를 또 넘는다. 한결 여유가 있는 밤. 불만 꺼주고 여기는 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부부가 즐겨보는 드라마. 보다 보니 걱정거리가 생긴다. 근데 확실히 얘네 학원 다 보내려면 힘들긴 하지. 놀라고 해. 내가 봤을 때는 그 인터넷 강의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더라고. 왜? 뽕을 뽑지. 미안하네. 생각은 좋은 쪽으로만. 이게 부부의 방식이다.
삶엔 정답이 없으니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여기다 이불 담을까? 아, 닦아주고 담아. 지원군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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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동탄, 구미, 울산, 구미요. 구미요. 환시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먼 길을 달려왔다.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쌍둥이들과의 첫 대면을 놓칠 수야. 둘째, 그러니까 내 쌍둥이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 친구들 눈엔 신기하기만 할 터. 너무 귀여운데. 저희는 아기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데요, 오늘. 아, 진짜 예쁘다. 새 집으로 들어갈 날은 모레지만 짐은 오늘 옮길 참이다. 이거 가져가는 거. 남편 친구들이 진짜 좋아요. 친구가 좋은 남편 만나야 돼. 하니가 제일 좋은 남편이지. 끼리끼리 다 편들어 먹고요. 하니만한 남편이 없지. 사람 많으면 금방 치우는데? 이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짐들은 포항에 있으니 포장 이사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야, 차보다 내 차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문 열어, 문 열어. 아, 문을 열어? 문 열어서 문 잡고 밀자. 중립, 중립 해놨다. 하나, 둘, 셋. 으쌰. 우리 깔아서 밟아, 위험하면. 오! 배터리 방전에 긴급 수단을 써보는데. 됐다. 끄지 마. 야, 진짜 신기하네. 안 돼. 채워줘야 돼. 진짜? 좋아, 봐. 고맙고 든든한 친구들이다. 언제 봐요? 아, 고마워요. 빠빠야, 우리 빠빠야, 아빠 빠빠야, 우리 빠빠. 서울 사는 사이 짐도 확 늘었다.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정신이 나간 거지. 나 될 줄 알았거든. 안 되지, 안 되지. 돈 한두 푼 아끼겠다고 몸 다 상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알뜰한 걸로는 못 당한다. 새로 구한 집은 인천에 있다. 넓은 집을 찾다 보니 서울을 벗어나게 됐다. 아, 네, 정리하면 된다, 천천히. 이거 뭐야? TV 한 3명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떨어뜨릴까 봐. 급한 대로 포항에서 가져온 살림살이까지 모아놓으니 정리가 좀 중구난방으로 되긴 했는데 짐이 장난이 아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으니 고등학교 기숙사 시절이 떠오른다. 늘 이렇게 먹었죠. 그때는 새벽에 치킨 먹으려고 랜선에 해가지고 밑으로 2층에서 밑으로 해서 배달받고 먹고. 1학년 때 애들이 딱 마음이 잘 맞았어. 딱 타지 오자마자 딱 첫 번째 만난 애들이니까. 그땐 다 외로웠다. 애 많이 낳고 싶고 그 축구단을 차릴 거라고. 맞지? 막 그랬었는데 축구단인가 야구단인가 진짜 지금 5명으로 이제 풋살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막 친구들 놀고 그러면은 막 연락도 막 자주 하고 놀 때도 막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맞아. 소연아 잘 살고 고생하고. 고맙다. 네 소연아. 네, 따로 연락. 친구의 응원이 세상 큰 힘이 된다. 쌍둥이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도 준비한다.
잘못 뒹굴면 떨어진다거나 어디 벽에 부딪힌다거나 무서워 부딪혀서 엥 오는데 여기는 뭐 뒹굴러도 매트예요. 애들이 편안해요. 역시 준비성이 남다른 아빠다. 병원에 있는 문별이까지 퇴원하면 이곳도 꽉 찰 것이다. 이사 가는 날 이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쌍둥이들. 쌍둥이들을 이만큼 키워낸 집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좋으면서 그 잘 끝냈다라는 마무리하는 기분도 들어요.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피 외출이 될 거예요. 오래 나가 있어서 밥을 다 챙기고. 쌍둥이들도 이사하는 걸 아는 걸까? 휘는 벌써 재촉하는 듯하다. 이곳에서 어느새 다섯 달이나 살았다. 어디든 떠나려면 아쉽다. 마트 가까운 거 있어서 좋았는데, 그치? 추우거나 비 올 때 마트 가면 짱인데. 이제 새 집으로 향하는 가족. 그런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다. 이곳에서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분만을 맡았던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온 길. 안녕하세요. 요병동 의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 맨 마지막에 꺼내주시죠. 아, 얘가 합 네 번째. 네, 네 번째. 막내구나. 네. 어디 보자. 목이 많이 나서요, 겸이. 겸이가 제일 건강하게. 어, 커서. 얘도 만만치 않네. 네. 어, 안, 그거 애기 아빠가 안고 있을 때랑 전혀 다른데. 가끔, 가끔, 가끔. 네 명의 생명 덕분에 이런 소중한 인연도 생겼다. 정말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명이면 거의 전쟁일 텐데. 저희는 항상 다 감사해요. 아, 이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그때 진짜 맨날 말해. 그래서 와. 엄마가 갑자기 자연분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네.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아요. 날 때까지 기다려서 애들께 살 때까지 그 못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근데 다행히 엄마도 뭐 애기 아빠도 네 명 다 낳을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그렇지. 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빨리 낳고 싶다. 넌 정말 건강하게 잘 크겠다. 이렇게 잘 주무셔. 맞아. 그래 고생하셨어. 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함께 그 어려운 산들을 넘어주신 게 감사하다. 사실 처음에 애기 내 쌍둥이인 거 알았을 때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괜찮을지 아기들이. 근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좋았어요. 애기들 건강한 거 계속 시켜보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키워서 보여드리니까 좋았어요. 아기들을 하루라도 더 품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곳. 여보세요. 저 닭도래 한절 애기 낳고 얼굴을 되게. 안녕. 진짜 막내예요. 이거 막내예요? 네, 다섯째. 맨날 위에서 초음파 볼 때 도망다니던 애가. 아, 얘가 걔요? 네. 진짜? 내 쌍둥이 자연분만은 처음이라 의료진들도 기억한다.
네, 바쁘시죠. 아이고, 지금 다른 분 내지내야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잘 가라, 애기야.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더 드는 날이다. 야,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여길 벗어나긴 하는구나. 야, 해가 이쁘다. 너무 이쁘네, 해가. 아, 해 안 이뻐? 이쁘지. 근데 있잖아, 운전할 때 이 해가 운전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정면에서 있는 거? 어. 아, 정면에서 입고 이렇게 고 옆으로 안 돌려도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너 운전 좀만 해봐라. 나 절대 운전대 안 잡을 거니까. 아닌데, 나 운전 좋아하는데?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닐 거야, 이제 진짜. 산도 있어. 와우. 산 아이디 어디 나라. 다른 데 가야 돼. 여기 그냥 드디어 왔다. 왔다 왔다. 와우. 와우. 지금 보세요.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우리야. 여기 집이야, 집. 여기 난방 틀어놓을게. 틀어놨어. 맞죠? 지금 잘 안 되네. 뭐 정변이 난 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면역력이 약한 쌍둥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얘들아, 쳐. 따뜻하게 먼저 씻어. 추운데 배까지 고픈 모양. 마음이 급하다. 웬만해선 당황하지 않는 두레씨도 허둥지둥. 엄마. 휘마저 안 도와준다. 먹어. 이럴 땐 진땀이 난다. 집안이 썰렁한 게 난방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 밸브가 하나 잠겨 있더라고요. 공급 쪽이 지금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헛돌었던 거죠. 긴급 처방을 하는 두레씨. 우리는 이거 해서 안 되겠다. 저번에 그 방은 작아서 이거 좀 하면 바로 따끈따끈해졌는데. 22도는 돼야 하는데 난방이 세워라 내워라다. 그렇다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이사 오자마자 엉덩이 한번 못 붙인다. 쌍둥이들의 동정을 알려줄 CCTV. 죽다 할 것 같은데. 한번 자고 있어, 아가. 차를 많이 타서 힘든가 봐요. 역시 이사는 고되다.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다 싶은데. 애기들 안고 왔다 갔다 화장실 할 때 문 이런 데 스칠까 봐 좀 조심하고, 좁아서 뭐 벽에 이렇게 닿을까 봐 조심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줄고, 이것 다 이제 펼쳐놓으면 또 애기들 그래서 그냥 막 기어다닐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널찍하다. 이제 마음껏 활발하게 놀았으면. 새 집에서 맞는 첫날. 환 씨는 청소하느라 분주한데. 소음도 아랑곳 않고 꿀잠 자는 쌍둥이들. 방문만 열어도 앵 울던 녀석들이었건만. 이렇게 오래 자기도 하네요, 낮에. 네, 너무 지금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저도 너무 좋네요. 어, 우리 기물이 어디 갔어? 기물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기물이 뭐 해요? 뭐 했어요, 기물이? 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공간도 있어요.
패드 안 보고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진작 이렇게 못해준 게 미안할 정도. 이렇게 평화롭기도 하다니. 서로 살이 안 닿으니까 안 깨요. 아기를 찬찬히 볼 여유도 생겼다. 확실히 여자여자에서 달라. 경이랑 무열이 안고 있을 땐 이렇게인데 휘는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나한테 눈으로 말을 해. 진짜로. 이 행복을 어디에 비할까? 시간이 뭐 어떻게 쓸 거 생각 그런 거 안 해도 아주 알차요. 애기들 보고 애기들 자면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놀다가 잠들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 아주 알차요. 좋아요. 아이들이 찾을 땐 늘 곁에 있어주고픈 두레씨. 애기들 속상하지 않을 때까지. 엄마 그 정도 살았으면 괜찮아 이제는. 이런 거. 너보단 오래 살고 싶어. 널 위해서야. 너가 슬플까 봐. 그런가? 어. 만약에. 왜 울어 또? 이거 울 뭐야? 그냥. 엄마가 되고 눈물도 부쩍 많아졌다. 그런 것 같다. 아니 그냥 너가 내가 죽었는데 너가 장례식 치러줄 때 준비할 게 얼마나 많냐? 뭘 많아? 그때면은 얘가 하겠지. 짜증내면서 하겠지. 네가 안고 있는 바쁘다고. 계획대로 안 되는데 배도 고프다고. 내가 그거 보고 울 것 같아. 속 깊은 아내의 모성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사 오면 꼭 하고 싶었던 일. 보자. 바로 쌍둥이들 물놀이다. 위에는 좀 여유롭게 하고 밑에는 빵빵하게 해도 돼. 새 튜브도 꺼냈다. 이야! 우와! 전에보다 잘하네? 전에는 이렇게 뺑글 돌면 그만이었는데. 그치? 그죠? 그죠? 됐다. 물 좋아하는 무열이도 입수. 자. 오! 여기 신나. 피가 제일 웃긴다. 미숙아로 태어나 이만큼 자라준 게 새삼 고맙다. 얼굴에 여유가 있잖아, 네가. 수영 잘한다. 좋아해, 조비. 이것저것 잘 다닌다. 어, 맞아. 굉장히 엄청 웃기다. 너무 귀엽지 않냐? 좋아. 여보, 뱃속에서도 이런 거 먹었을 것 같아. 초반에? 초반에. 제가 배가 이상하게 빨리 뿐다 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불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쌍둥이였고 첫 쌍둥이였었어요. 그 첫 쌍둥이 그 톡방이 있는데 그 뭐 서로 배에 얼마나 나왔다 인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 배는 너무 커서 이 살인가 이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쌍둥이였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기쁨은 그 몇 배나 크다. 제일 잘한 게 아이들과 만난 일.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모로. 삼남매 맞이인 두레신 유난히 동생들을 예뻐라 했고 아기들도 좋아했었다. 언니 저도요 이런다. 언니 저도요. 아 좋아. 이모리요. 잘 놀고 배불리 먹으니 이 순간이 천국일 터. 그런데 조금 컸다고
전에 없던 요구가 늘었단다. 자. 얘네가 요즘 앉아 있을 나이에요. 밥 먹고 나서 트름 다 했는데 그전엔 좀 잤거든요, 바로. 요새는 앉혀달라고 자꾸 찡찡거리거든요. 여보, 무효리가 겸이를 보면서 제대로 반응을 한다. 겸이를 제대로 이렇게 보고 아빠. 겸이 이제 눈 잘 보이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반응도 잘 못하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도 보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겸이를 뚫어져라 봐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잘 없어요. 확실히 수술하고 좋아졌나 봐요. 저도 봐봐.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날 오후 환 씨가 고이 모셔뒀던 쌍둥이용 유모차를 꺼낸다. 이게 아기들이 좀 작아서 원래는 바구니카 시트가 조금 더 잘 맞고요. 이제는 좀 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가 돼서 지금 시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내 쌍둥이 출산을 축하한다며 선물한 유모차다. 아, 그래야 이게 땡겨주니까. 환 씨는 미리 조립도 해보고 구석구석 살피며 사용법부터 익힌다. 애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처럼 고민하는 걸 그때 가서 하면은 애기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 걸로 하고 나서 나가야 돼요. 역시 준비된 아빠였다. 찾았고 이거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유모차 시운전도 해볼 겸 다 같이 집을 나서는데. 아이고 좋아. 왜 뭐가 그래 좋아? 편하니? 무혈이도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너네 이런 걸 원했었어? 나간다는 말에 우리가 제일 신이 났다. 이런 날이 오기는 온다. 동네 지리도 익힐 겸 찾아온 마트. 날씨도 봄 같아서 나들이라도 나온 기분이다. 예상대로 신선한 채소가 지천. 장난 아니다. 여보, 먹고 싶은 건 뭐야? 이건 처음이야. 야, 배추 1,700원이래. 싸 먹어야지. 가지 3개 2,000원. 아, 근데 식재료를 이렇게 보고 산 게 얼마 만이냐. 그러니까. 늘 그냥 마트로 띡 주문했었는데. 아, 좋다. 이거 좋아? 어. 이런 일상이 그리웠다. 야, 희가 초롱초롱하네. 우와. 호기심 많은 휘 눈에는 별천지인 모양. 새 쌍둥이가 봐.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보기 드문 쌍둥이들 행차에 시선이 쏠린다. 자. 막막하고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뭐 한 번씩 나와볼 법한 것 같아요. 축복받았다고 좀 전에 어떻게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 말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첫 외출은 성공. 따뜻한 덕담에 새 동네에도 금세 마음을 붙일 것 같다. 고기 많으니까 더 먹자. 와. 뭐 고기 구워갖고 뭐 해먹어도 돼. 어떻게 적당히 구워 하면 되지. 이런 게 설명이 다 있어요. 오늘 식사 담당은 환 씨. 요리 레시피가 있으니 걱정 없다. 아내 복직하고 제가 혼자 육아휴직 나왔을 때 살림을 좀 해보려고. 네, 뭐 이런 거 집 정리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는 이제 또 심심하잖아요. 아내 오기 전에 뭐 요리를 좀 해보고 그러려고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것. 걸리고 땅? 그래도 조리법을 따라 하다 보니 맛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게 주물럭인가? 두루치기가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아 근데 있잖아. 요거랑 나랑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나도. 나도 그래. 오늘 고른 메뉴는 환 씨에겐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두루치기 좀 해주셨거든요. 한 번씩은 할머니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까? 자 드세요. 얼마인가? 아니야. 짠. 내친김에 연애 시절 기분도 내본다. 아 조용하다. 애기들 다 자고. 맛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 만인가? 1년 좀 안 됐지. 왜냐면 요 배부르고는 이러기 힘들었으니까. 맞아. 술이에요? 탄산수요. 기분만 내는 거 그치? 짠! 딴에는 술을 안 먹고요, 원래. 제가 술을 좀 좋아했었는데 내 쌍둥이 배불러 와서 이제 언제 갑자기 맞아. 응급실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술을 끊었어요. 저는 오늘 한잔 할까? 이렇게 꼬시거든요. 아직까진 말려요. 그러니까 안돼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문별이다. 귀엽지? 연습하는 거. 문별이는 항상 노력하고 있어. 집에 오려고 항상 노력 중이지. 안녕. 영상 통화하는 거야. 은별아, 잘 있어? 오늘 알아보겠지? 은별아, 아빠. 은별아, 좀 이따 보자. 알아볼 것 같아. 꿈에서 우선 보자. 낳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여보내야 했던 문별이. 그 빈자리가 늘 허전하다. 있어요. 문별이 항상 왼쪽 첫 번째 자리. 항상 문별이 왼쪽 첫 번째 자리. 별아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사랑한다. 울지 마. 왜 또? 나도 모르겠어. 아 참.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하고 싶은 말도 많다. 엄마, 아빠랑.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더 궁금하고 알고 싶다. 아마 말가닥이지 않을까, 문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할 것 같아. 이 정도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어, 그럼 하려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우리도 잡아먹는 거 아니야? 힘든 시간이 엄마, 아빠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 쌍둥이들이 일찍 깼다. 잘 잤어? 잠시 가보지. 잠깐만. 부지런히 키워야 하니 배고프다는 소리도 반갑다. 애기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초본제를 이제 받아야 될 걸 못 받아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건 열심히 채우는 중. 쌍둥이 넷다 작게 태어난 터라. 육아의 목표는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이다. 다행히 잘 따라줘서 대견할 뿐. 이 틈에 할 일이 있다.
남자 팬티, 애기 팬티.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애기들 뭐지? 당근 해온 거예요. 언니들이 이제 애기 다 커서 버린다 그러면은 차에 막 한가득 실어오고 그랬어요. 아기용 모빌은 두레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것. 이걸 쓸 날을 기다렸다. 봐봐, 이쪽을 봐. 이거 뭐야? 본다, 본다. 자. 오!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컸지만 엄마들의 어려움도 알게 됐다. 그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자기 아기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기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이 얘기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무건수행하는데 뭐 산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제야 좀 공감을 했어요. 불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빠도 아이가 겪어봐야 되고 남편도 키워봐야 되고 그런 중요한 순간들 같이 있어봐야 되고 라고 생각해서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직장에서도 형편껏 육아에 참여했다. 그 홈케어로 회사에서도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찾아보거든요. 뭐 하는지. 그러면 자고 있거나 그러면 야 일어나 애기 봐 이러면서 일어나 이러고. 아이와 함께한 시간만큼 부모도 성장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며칠 뒤 아기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부부. 맘마 맞아? 이거 맘마 조금 특별한 모임에 가는 길이다. 멀리서 온 지인들이 일찍 도착했다는 연락에 급한 두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던 세 쌍둥이네다. 진짜 크다. 뭐야? 와, 너무 잘 컸다. 와.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차 끌고 겨우 왔죠, 진짜. 세상에, 얘네는 몇 명이야, 도대체.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 체면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녀석들이다. 기다려. 자, 일단 물자. 야, 너도 물자. 형우야, 너도 물자. 일단 먹어야 정해지지.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저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임기응변 육아엔 도 같은 두레씨. 혼자서 거뜬한 일을 강훈에는 아빠까지 나섰다. 순서 다 어떻게 돼요? 아니, 둘째가 무혈이고요. 아니, 둘째, 셋째, 넷째. 네, 무혈이, 겸이, 휘. 첫째 문별이. 휘랑 닮았어요. 아. 얘가 저 안고 있는 애가 신우,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인우, 얘가 강우. 처음에 이름 부를 때 헷갈렸어요? 헷갈려요. 아. 전 지금도 계속 바꿔 불러요. 아무래도 애기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좀 그만 먹고 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저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똑같이 쌍둥이들을 키우다 보니 궁금했던 육아 정보들이 오간다. 쌍이에요, 젖꼭지? 젖꼭지는 S.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M으로 먹었더니 애들이 막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S로 돌아왔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한 하루 정도는 캣캣 거려요. 네, 그 다음부터 적응해. 저는 두레 언니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게 뭐 첫째가 있어서 그런지 막 우리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다 알려주고 언니가 엄청 인싸죠. 처음에 사둥이 가졌다고 했을 때부터 남다른 존재. 남편들 방도 따로 만들었는데 남편들은
바빠서 그런지 말이 진짜 거의 없어요. 네. 만나서 언제 술이나 한잔 하시죠? 약간 이런 얘기만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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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상둥이 엄마다. 엄마 언니. 혼자 아기들을 데려올 수 없어 큰아이만 함께 온 나워 씨. 한 명 언제 태어났나? 초중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명은 아직 병원에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약간 키워줘서 고마운 거 반, 보고 싶은 거 반. 맞아요. 진짜 고맙고 보고 싶고 감사드리면서. 한 명이 병원에 있는 같은 처지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인다. 제일 안전한 곳에 제일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제일 편해. 저희도 그래. 뒤통수 진짜 예쁘다. 언니가 다 해준 거 같아. 아니야, 고려표. 끼니를 챙겨 먹이니 조용히 잘 노는 쌍둥이들. 그 틈을 타서 어른들도 빨리 식사를 해치우려는데. 그래도 자유롭진 않다. 다 먹었어 있어? 고기를 잘 먹네. 애기 고기 줬어 그렇게? 아니 저희가 아니, 고기를 아까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었잖아. 아 그랬어? 내가 그렇게 줄지 말라고 했지. 안 그래도 잘 먹는다 했다. 옆으로 가. 절로 갈게. 아 나 애기가 왜 그러는 진짜. 다른 집도 마찬가지란다.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안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싸웠거든요. 근데 애 낳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 애기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싸우는 건 아니죠. 혼나죠. 우리 남편 맨날 하는 말이야.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다. 맞아. 싸움이 안 되죠. 안 싸우다가 육아할 때 진짜 많이 싸워. 맞아, 육아할 때 진짜. 쌍둥이 키우는 애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로운 집에 익숙해져가는 내 쌍둥이네. 힘을 안 주세요. 어디? 일상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네, 안녕하세요. 문별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 쪽에서 이제 3교대 하는데 예, 예. 애기 그 배 쪽에 상처 쪽에 위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아 예. 그거 저희가 하루에 예. 이제 한 주 한 근무 초당 한 번 두 번씩 발라주거든요. 아, 근데 교수님도 아까 네. 샴푸 돌고 가셨는데 네네. 일단 뭐 지금 네. 컨디션 괜찮아 집에 가면 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드디어 문별이가 집에 오는 걸까? 네. 뭐, 아, 컨디션은 좀 어때요, 애기? 애기요? 네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혹시... 좋고, 네, 밤에도 잘 자거든요? 밤 12시에 먹고 나면 아침 6시까지 그냥 풀로 자거든요? 퇴원은 그럼 가능할 것 같죠? 네네네. 퇴원할 때 퇴원 담당 간호사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는 온다. 8월 24일 날 퇴원했으니까 매달 5달. 6달 좀 안 되네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이제 알아가야지. 내 쌍둥이로 뭉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자, 노래는 연습을 하세요. 기어야 되니까 팔 운동해야 돼요. 팔 운동. 힘 줘봐. 자, 옳지. 자, 근육 자, 발달을 자. 돕는 운동이다. 우리 헐크, 고. 오. 잘한다. 엎드려 버텨야 하는 동생들에게 우리도 응원을 보낸다. 피 안 보인대. 아기들에겐 힘든 운동.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병원에서 울어도 하래. 자꾸 울어가지고 좀 냅뒀었거든요. 울어도 시켜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문별에도 30분씩 울면서 한대요. 삐져갖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달해야 되니까.
젊은 아빠도 쌍둥이들 육아는 고되다. 누가 옆에 누워 있으라고 했냐? 아기 좀 잘 보라 그랬더니. 아니 잘 보고 있잖아. 팔 지금 빠졌잖아. 근데 이것도 빠진 걸 하기 좀 그런. 아내 말이 법이다. 초저녁에 아이들이 잠들면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다. 나 아까 그 신경 페퍼민트. 페퍼민트. 신경 예민 완화. 나를 위한 차네. 이건 여보를 위한 차야. 이건 되겠다. 한 잔 받나? 오늘은 축하를 나누고 싶은 날이다. 문별이가 집에 온다니 육아에도 새 장이 열리는 기분. 문별. 문별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문별이랑 아빠. 자꾸 되뇌이게 된다. 네, 문별이가 장애. 완전 잘했어. 진짜 장하지. 잘 견뎠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애가, 진짜 작은 애가 그걸 다 견뎠어요. 저도 못 견디겠는 그거를. 장해요, 진짜. 우리 서로 문별이 앞에서 울지 않기로 맹세. 문별이한테 왜? 왜? 뭔가 문별이 보면은 눈물이 툭툭 날 거. 일단 왔으면 이제 끝이지 뭐. 이제 고생 다 했고 이제 잘해주면 되잖아. 힘들었으니 이젠 좋은 일만 있었으면. 화창한 오후. 두레 씨가 우리와 나갈 차비를 한다. 아빠 들어와. 아빠 보여줘. 우리. 아빠 와봐. 아빠 여기 있네. 안녕. 잘 보이네. 너무 웃긴다. 커플룩까지 차려입고. 깔맛. 그 막 깔맛. 우리가 깔맛춤이네. 화려한 외출을 하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봄꽃이 이보다 이쁠까? 같이 시간 보내고 나면 확실히 또 엄마 엄마 잘 찾거든요. 그래서 시간 많이 보내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애기들 밥 주다가도 예전에는 뭐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문별이가 퇴원하면 내 쌍둥이 육아로 더 여유가 없을 터. 그 전에 실컷 놀아주러 나왔다. 그래봤자 동네 키즈 카페지만 아이에겐 천국이다. 이제 신난다, 그치?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가보자. 벌써 언니 티가 난다. 사람 시켜주는 거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밥 먹고 나서 트림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등 토닥토닥토닥 해요. 아기가 울면은 아기한테 가서 또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해주고. 일로 와봐. 갑자기 넷이나 생긴 동생들에게 일찍 엄마 품을 내준 우리. 맞이의 부담감은 떨치고 신나게 활개치며 살았으면. 미치겠다. 이렇게 이번에. 야, 야, 크면 클수록 이렇게 웃기니? 야, 진짜 웃겨. 뭔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 엄마 밥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나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 녀석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다. 두레씨에겐 오히려 반가운 소리. 800 정도 먹었으면 200 정도 된 것 같아. 부지런히 키워야 하는데 잘 먹어주니 그저 기특할 뿐. 휘도 이젠 양껏 먹는다. 아니면 이거 줄까, 고기?
모녀의 데이트가 궁금했던 환 씨. 재밌는 거 없었어? 팡팡이 탔는데 동물의 세금 도마뱀처럼 파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다 알지. 이거. 근데 그 느낌이 좋은가 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맞다.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네, 내가. 근데? 까먹고 있었다. 문별이. 왜? 내성 없어졌다.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외래를 좀 자주 갔어야 된대, 치료받고. 그러니까. 근데 없어졌대. 그냥 그 상태로 입원해 있는 상태로 끝이야. 진짜 다행이지.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다. 연락 오셨는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주셨대? 아니, 요번에 뭘 가서 따지게? 아니, 너무 좋아. 아니, 뭐 오늘이나 어제 했나 보지, 기온검사를. 아니, 좋아서. 걱정 많이 했잖아, 그치? 맞아. 다행이다. 진짜 걱정이네. 좋은 일은 어깨동무하고 온다더니. 애기가 아프거나 할 때 약 먹었을 때 항생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게 애기들한테 옮긴대요. 그래서 나 따로 격리해서 키우라고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였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좋아서. 내일이면 집에 오는 문별이를 거하게 환영해 줄 참이다. 이거 1m짜리인데? 아니. 너 해병대라며. 이런 거 정도는 폐활량 나오지 않겠냐? 나는 전방에서 감시만 했어.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닌데. 여보! 어? 궁하면 통한다. 야, 기다려봐. 간다. 살살. 풍선도 아빠 체면도 빵빵하게 살렸다. 와우, 금방 좋았다. 아, 이거 손나. 이렇게도 쓰고. 멋있어. 인정해 주지. 문별이를 환영하는 가족의 마음이다. 분명히 저희 이제 첫째가 좋아하는 거라서 아이 기물이가 축하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내쌍둥이여가지고 사 해봤어요. 내쌍둥이 출산을 축하받을 때도 살얼음 위에 선 듯 조심스러웠다. 이제는 좀 기뻐해도 된다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할까? 그전에는 섣불리 이게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됐거든요. 밤새 잠을 설쳤다. 두레 씨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환 씨 혼자 문별이를 데려오기로 했다. 애기한테 옷을 처음 입혀보네요. 문별이까지 오면 하고 싶은 게 많단다. 아내는 애기들 얼른 커서 자기가 편해지고 이런 거보다는 애기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얼른 커서 말 좀 알아듣고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기들이랑. 그날을 상상하니 벌써 재밌고 설렌다. 병원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곤 했던 길. 네, 문별이 퇴원 준비요. 계속 잠깐 들어오세요. 문별이가 퇴원한다는 소식에 의료진도 달려왔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입힐게요.
감사합니다.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안에 아기 침대도 있고 바운서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제 물품 반 선생님들 선물 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토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나혜리 간호사님 선물, 주채희 선생님 선물. 진짜 저희보다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거 저기 세울 수 있겠지? 아, 세울 수 있어요. 아, 아빠가 이렇게 다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수술 부위 피부랑 엉덩이 피부랑 해가지고 관리가 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휘 사용하는 수딩젤이랑 해가지고 좀 발라주시고. 문별이를 자식처럼 보듬어 주었던 의료진들. 고비마다 문별이 곁을 지켜주신 게 감사할 따름이다. 언니가 이거는 인사. 감사. 감사. 의료진에게도 특별했던 인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문별이 기분 좋은 것 같다. 응? 집에 가자. 아, 고생했다. 볼수록 대견하다. 집까지는 1시간 반 거리. 가는 길에 비상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했는데 아빠 마음을 아는지 잘도 잔다. 우리 동생 왔네. 여보. 근데 여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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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우리 데리고 있을게. 응. 마음껏 안아보고 싶을 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작아요. 원래 좀 그래도 제일 좀 컸었는데 애기들보다 좀 작긴 하네요. 금방 클 거지만 그치? 배고파. 맘마 줄게, 맘마 줄게. 어, 맘마 줄게. 배고파. 미안, 미안. 얘네들도 온 것 좀 알려줘. 우렁차게 한번 울어봐. 엄마, 맘마 갖고 올게. 맘마 좀 타와야겠다. 완전체가 된 네 쌍둥이. 쌍둥이라고 마음도 감정도 잘 통하나 보다. 화분유 먹이면 되는 거 맞아? 지금? 어, 화분유. 아 그래? 미수가? 저녁에만 미수가 문제야. 아유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맘마. 응. 먹어봐 먹어봐. 배가 고플 텐데도 한 모금 넘기질 못한다. 안 먹네. 어, 잘 먹기 싫어. 진짜 그러네. 이거 먹어야 돼. 빼네. 이거를 뺀다. 혀로 밀어내. 밥만 먹으면. 먹는 즉시 변을 보니 더 걱정. 씻기고 와야겠다. 와봐요. 나가 씻어야겠다. 기저귀 발진도 심하다. 어떡하냐? 많이 질렀네.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다. 엄마, 여기다 여기다. 앉을 때마다 아파해, 그치? 피날 정도면 어떡하냐? 그게 막 하루에 많으면 10번 이상씩 또 변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더라. 어린 우리 눈에도 문별이가 안쓰러운가 보다. 불편한데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얘가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엄마의 촉으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젖꼭지부터 바꿔보는데 먹어봐. 나 3단계야. 어때? 3단계 잘 먹네. 너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눈치가 빠삭하대. 어떻게 하면은 눈치가 빠삭해? 자기한테 간호사 쌤들이 오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안아주는지 어쩌지? 정확하게 안 돼. 여기선 안 투명한데. 여기선 순서가 없단다. 휘가 너랑 똑같은 짓을 해서 엄마가 가만 안 놔뒀거든. 배고플 때 줘, 엄마는 맘마. 세 녀석들에겐 단호했는데 문별이에겐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 참여 안 돼. 다음 날 밤새 잠을 설치고도 두레씨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한다. 아플 때 어떻게 못해줄 때 그냥 빨리 커야지 이런 게 좀 덜하잖아요. 애기들은 빨리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해야지 이런 생각. 지난밤 꼬박 곁을 지킨 덕분에 문별이도 안정을 찾았다. 졸려하네. 딱 붙어서 노는 휘와 문별이. 일란성 쌍둥이의 본능인지 신기하기만 하다. 먹어요. 눈만 돌리고 옆에 하고 먹어요. 공기 먹으면 아파요, 배알이. 허허. 구경하느라 다. 문별이는 분유 먹는 게 전날보다 훨씬 나아졌다. 먹어 먹어. 배를 따뜻하게 좀 하자. 배가 아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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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자, 자, 자. 배앓이 할 때 자전거 해주면 괜찮대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약간 이렇게 말아주거나 앉는 장태처럼 해주면은 좀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 역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줘봐 줘봐 줘봐. 들고 있어 다시 입에 꽂아. 겸이 뭐야? 야, 저 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먹네? 오, 무효리, 오, 무효리 잘한대. 무효리, 이거 마이크 좀 작겠다. 우리, 동! 둥! 생! 대! 오! 대단해. 멋있어요.
싸웠다고. 언니 멋있어요. 언니.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새삼 감사한 밤. 자, 노여로. 여기. 돌아. 자, 돌아. 옳지. 자. 운동 시간엔 문별이도 열외가 아니다. 어? 어. 잘해? 문별이 뭔가 잘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넘어간 건지 모르겠어. 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자. 국기 훈련장으로 변질된 파티. 피할 수 없을 땐 즐겨야 하는 법. 훌륭하구만. 국기 훈련장 꾸며놓은 거네. 작전명 달밤의 체조. 어이 좋아, 어이 좋아. 겸이만 무서워. 겸이도 외롭다. 이쪽에서 찍었어요. 바로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실감이 이제 확실히 나요. 눈에 보이니까. 맞아. 새벽 6시 때는 계속 빈자리가 느껴졌는데 문별이가 오니까 제자리 찾은 것 같아요. 잘하네. 아이들이 복작되는 단란한 집. 부부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닐까. 봄 기운이 감도는 주말. 두레 씨의 부모님이 오셨다. 우리 선생님이 왔는데. 자. 문요. 뭐 안해줘? 이뻐요. 이사했으니까요. 이제 문별이도 볼 겸 문별이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아픈 문별이가 자주 눈에 밟히셨단다. 왜? 얘들 보면 얘가 울고 얘들 보면 얘가 그러니까 울고. 그러니까 아예 앉지를 말라 그러잖아. 아이고 문별이. 아이고 문별아, 고생 많았어. 참. 응? 그래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응? 근데 내 딸보다 더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요. 문별이만 얘만 이겨내면 괜찮은데. 그치? 잘할 거야, 그치? 체조. 애기들 체조. 야, 옛날에 다 그치 뭐. 응? 무럭무럭 잘 크거라. 손주들을 응원하는 마음에 아버지는 손을 쉬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딸과 사위가 끼니라도 걸을까. 반찬을 잔뜩 해오셨다. 두레 씨가 준비한 콩나물밥엔 아버지의 손맛이 필요하다. 아빠의 그 레시피가 고춧가루하고 또 뭐였지? 아, 간장이 엄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집안일에 적극적이었던 아버지는 손맛도 일품이셨단다. 아빠 표가 좀 맛있어요. 반찬 얻고 나면은 그냥 그 조미 안 된 김에 간장 찍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두부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 먹고 그게 맛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와, 이거 번쩍하다 여보. 이거 엄마 덕이지. 와. 여보 좀만 더 봐.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려 했는데 김우리 맘마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셈이 됐다. 저놈이 쟤는 이제 이 집에 살림 미치는데 그야말로 살림 미친 노릇하게 생겼구나. 동생들 다 봐줘야 되고. 아니야. 그럼 안 봐줘. 엄마가 나갈게. 우리야. 넌 나가 놀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왜 또 울어? 왜? 울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 갑자기 또 어머니 왜 나와 또. 내 엄마가 왜 불쌍해. 이제 괜찮아. 맞벌이에 시집살이를 하며 삼남매를 키운 어머니.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좀 더 난 있어봐. 엄마 아빠한테 육아를 부탁하고 싶지가 않아. 최선을 다하느라 고단하셨을 것이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셨던 아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 힘이 많이 돼요. 나도 아빠처럼 해야지, 엄마처럼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더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뒷모습이 큰 가르침이었다. 문별이까지 왔으니 가족 사진을 찍을 참이다. 계획이요. 기분이. 이렇게. 문별이가 마지막 퍼즐을 채워 네 쌍둥이는 비로소 완전체가 됐다. 힘들었대. 100일 때 저희 문별이가 없어서 안 했어요. 아, 요 네 쌍둥이 때. 안 하고 이제 오면은 해야지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 기다리고 있었지. 이쁘다. 맞아. 문별이 엄청.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 순간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행복이 뭐예요? 뭐 이런 거겠지. 행복이 뭐예요? 진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순간 좋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 없을 때는 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도 이만큼 못했었던 거. 그렇지, 이렇게까지 웃을 일이 잘 없지. 지금은 그냥 정말 진심으로 아 행복하지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이게 그냥 나. 결혼도 출산도 피하는 시대에 기꺼이 그 여정에 뛰어든 부부. 가족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지. 건강하고 화목하고 웃을 일만 가득해야지. 우리 반짝반짝 해주세요. 우리 반짝반짝. 반짝반짝.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이 있기에 육아 전쟁은 행복한 전쟁이다. 반짝반짝.